이제 폼 잡고 버스 안에서 치는 거야. 오도방정을 떨어. 네, 버스 안에서. 네. 그리고 요건 이제 40대나 이렇게 추지. 우리 한마니들요. 한마니들은요. 효도관광을 딱 가요. 어? 그분 효도관광 가면은 그 버스 안에서 우리 할머니들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버스 손잡이를 붙들고 쳐야 돼. 우리 할머니들의 효도관광 춤 A. 박수 쳐, 박수. 효도관광 춤. 지가 언젠간 나오겠지. 몰랐냐? 호도광 박수가 안 치니까 나오지 않네. 나온다. 하자. 호도광 같아. 일단은 버스 손잡이 붙들어야 돼. 붙들고. 그냥 버스 손잡이만 붙들어놓는. 근데 왜 한마니들이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신지 아세요? 잘 몰라? 일단은 우리 할머니들은 이 무게 중심이 어디가 있어? 응? 아 나왔죠? 그래 형 마음대로 형. 그리고 형은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라. 왜 그러냐면 저 손님들이 보면 다 우리 식구인 줄 알아. 응, 생긴 게 거지같이 생겨갖고.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, 내일 또 비 올란갑다. 하여튼 날고지 하는 사람 하나씩 있어. 알았어, 형. 음악 나오면 춤춰. 네, 좀 있어, 거기 있어. 가만히 있어, 가만히. 가만히. 나는 어떻게 했어. 큰일. 이게 저 사람들이 좋아해도 저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좋아해, 나는. 네. 알았어, 알았어, 형. 알았어. 근데 할머니들은 버스 손잡이라도 붙들고 춤을 추잖아. 근데 우리 아버님처럼 우리 아버님들은 춤을 안 추고 맨 이쪽 꼽고 왕꼽 요것만 잡숴. 요거 한 잔 잡숴고서 그제서 나와서 춤을 추는데 한번 봐봐. 소주 다섯 병짜리 춤이요. 뮤직 큐! 두 걸음 걸음 뒤로 세 걸음 지나가는 사람마다 또 시비 걸음 얼마 이게 이가 있다. 그리고 꼭 들리는 데가 있어. 전봇대. 전봇대 붙들고서 이놈 먹고 또 꺼내놓지도 않고 볼일을 봐요. 이렇게 볼일 보다가 등허리가 뜨끈뜨끈하니까 뒤를 딱 쳐다보더니 그보다 더 술 취신 분이 그 등을 붙들고 같이 두고 앉았네. 어이,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그 등걸인지 전봇대인지 구별도 못해요. 그 등 뒤에서 볼일 보던 형이 누군지 아셔? 저 형이요, 저 형.
코가 빌다란 게 그냥. 아니요? 네, 알았죠. 아이고. 노래 한 곡 배에 대가예요? 거기 MR에 보면, 예. MR 한번 딱 한번 쳐다봐요. 어, 예. 님의 등불 한 곡 좀 눌러주셔. 괜찮지요? 자, 박수 한번 쳐주시오. 예. 그러면 내 노래 할 수 있는 거 뭐 있냐? 광대? 그래, 광대 한번 가자. 저지랄이요, 이씨. 어, 님의 등불 한번 눌러주셔. 예, 예. 아유, 디스코를 하시오, 그러면. 예. 근데 앞줄은 박수 잘 치는데 저 뒤에는 뭐 집구석에 우환이 있어요? 그러면요, 앞줄만 박수 한번 쳐요. 앞줄에 박수! 그러면 요쪽 가생에 계신 분들만 함성과 박수! 어, 저 뒤쪽에 계신 분들만 박수! 어, 공부 못한 것들이 꼭 뒤질어서 저지랄이요. 아니요, 뒤질은 괜찮아요.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저 이렇게 장난을 쳐도 사람을 봐가면서 장난치네요. 봐봐, 여기 사장님 같은 분들은 얼굴이 인자하게 생겼잖아. 눈꼬리가 촥 내려간 게 벌써 내가 장난을 쳐도 그래야 이건 아량 있고 배움이 있어. 그죠? 형 맞죠? 네, 아유 형님. 근데 저쪽 뒤에 서 있는 것들은 눈이 찢어져갖고 매섭게 생겼잖아. 저런 것들은 꼬라지가 더러워. 절대 말 안 걸어 나는. 자, 노래 한 잔을 가보시다. 자녀! 경기! 지금! 음악 좀 올려주세요. 서쪽에서 부는 말
대리인.